네, 서울의 생생한 경제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 이코노미. 매주 화요일은 서울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기업을 만나볼까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먼저 잠깐 보시죠. 네, 오늘 만나볼 사회적 기업은 비전웍스입니다. 정현준 비전웍스 사업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잠시 아까 회사 소개를 했는데 지구의 환경, 보드게임, 사회적 문제 이런 핵심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네. 비전웍스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비전웍스는 지러닝 모듈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컨텐츠와 그 컨텐츠들을 보급하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G러닝이란 기능성 게임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몰입과 성취 동기를 높여주고 그 높여진 성취 동기와 몰입감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능력을 키우는 그런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 게임 심시티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예. 예, 심시티라는 게임은 도시 경영을 시뮬레이션하는 게임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게임은 교육적인 효과를 굉장히 입증받아서 현재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 경영과 설계를 배우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게임은 재미와 더불어 교육적인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G러닝 모듈과 게이미피케이션, 다시 말해 게임화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그에 맞는 컨텐츠와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 가운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G러닝, 게임을 통한 학습이죠. 그리고 그걸 사회적 문제와 결부시켜서 함께 고민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든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으로 사회적 기업이 창업을 했다 궁금합니다. 어떤 계기로 회사가 만들어졌을까요? 네, 사실 회사가 만들어진 계기는 굉장히 특별한데요. 네. 저희 대표님께서 원래 교육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계셨고 네. 교육 연구소를 운영하시던 도중에 이제 사회 문제를 아무래도 사회를 바꾸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교육 연구소를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던 상황에서 대표팀의 중학생 조카가 있으셨어요. 중학생 조카가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학교를 자퇴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었고 그 계기로 인해서 저희 대표님께서 아이들이 서로 상호관계를 잘 맺고 또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시다가 게임이라는 컨텐츠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고 게임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보자 라는 모토를 가지고 창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게임하면 소위 이제 뭐 게임 중독 네. 게임 페인 뭐 이런 네. 걸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 게임이 많잖아요. 네. 사실은 뭐 게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수출 효자 상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게 되면 이제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네. 특별히 청소년들이 그런데 게임으로 교육과 치료를 한다. 글쎄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어떤 원리를 통해서입니까? 네. 우선 게임화 원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게임화 원리는 게임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고요. 게임화 원리에는 목표, 성취 동기, 그리고 재미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 동기부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재미라는 요소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게임을 통해서 그런 재미라는 요소를 더해서 결과적으로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죠. 네, 그걸 네. 이제 게임화의 원리라고 하는군요. 네. 하나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게임화해서 예.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성취하도록 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이런 그 게임을 통한 교육이나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제 해외에서는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사례 좀 볼만한 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세요. 네, 해외에서는 사실 여러 분야, 여러 교육 분야의 이런 기능성 게임을 통해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헬스케어 분야 같은 경우는 청소년 우울증이나 또 자살 방지 네. 또는 항암 치료 같은 여러 분야의 헬스케어 주제를 가지고 게임을 예. 통해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기능성 분야는 이미 7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네. 사실 여러 가지 교육 훈련 치료 같은 목적을 재미와 함께 결합시켜서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 4천억 규모의 시장을 또 형성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소아암을 돕는 소아암을 게임으로 극복하는 리미션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은 소아암 환자의 화학요법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게임 시장의 대표적인 게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착한 게임이네요. 네. 비전옥스에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는 지금 게임 하게 되면 그냥 언뜻 생각나는 게 이거잖아요. 네, 이거, 그렇죠. 이거. 요즘은 특별히 이제 예전에는 또 인터넷 게임이지만 모바일에서 예. 많이 게임하는데 화면에도 보고 지금 가져오신 것도 보면은 이건 약간 보드게임 형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비전옥스에서 이렇게 개발하시고 하는 게임들의 종류가 이런 것들에 아니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초창기부터 개발되었던 게임들은 사실 보드게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가 워낙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여러 유저들이 PC, 모바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디지털 기기와 그 다음에 아날로그 컨텐츠인 보드게임을 같이 결합해서 ICT 융합 컨텐츠를 개발 중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보통 교육 현장에서는 뭐 모바일, 태블릿, PC 등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장비나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아날로그 컨텐츠를 먼저 교육 현장에 보급을 하고 또 아날로그 컨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디지털 과몰입도 같이 함께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아날로그 콘텐츠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더불어 저희가 요즘 개발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 목적의 게임도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기기와 아날로그를 함께 결합을 한 상품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분들이 보드게임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 네. 그 이후에 치료 목적으로 그 결과를 디지털 기기로 보낸 다음에 그 보낸 그 결과를 가지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이라고 하는 게 청소년들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혼자 폐쇄적인 경향을 보이는 거잖아요. 예. 지금 비전 옥스 게임들은 화면에서도 보였지만 카드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걸 서로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누고 어떤 게임을 풀어가는 뭐 그런 방식이 네,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서 네.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네. 카드를 나눠 가지면서 서로 상대방의 카드가 무엇인지 네. 모르는 상황에서 네. 또 재미를 같이 추구하기도 하고 또 서로 협력을 하면서 카드를 함께 이용하여 서로 협력하고 서로 상호 친밀감도 네. 함께 높이는 네, 그러니까 사회성을 결과적으로 높이는 게임으로서 저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적인 기능과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예, 수상 경력도 화려하시네요. 회사에서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도 받았고요. 어떤 상들을 받으셨는지 자랑 좀 하시죠. 네, 저희 비전옥스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기능성 게임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을 하면서 또 아울러 저희 대한민국 게임 대상 국게임상을 수상하였고요. 또 더불어 저희는 소셜 벤처 경연 대회에서 지난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을 받게 된 계기는 저희 이제 첫 작품인 북극곰 부탁해인데요. 저희 북극곰 부탁해는 환경 교육용 기능성 게임으로서 네. 북극곰의 생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그 북극곰 생태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 여러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분들까지 환경 교육과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아마 상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녀들이 생일에 스마트폰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 북극곰을 부탁해 이런 걸 사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게임 회사에서 근무하시니까 우리 저 정현준 팀장님을 포함해서 근무하는 분들도 상상력도 풍부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톡톡 튀어야 되고 근무도 재밌게 하고 계십니까? 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비정스 직원 내부 구성이 굉장히 상상력도 풍부하시고 또 게임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사내에는 여러 가지 스터디 그룹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 비즈니스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진 조직이어서요. 현재는 영어 경영 스터디 그룹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게임 회사다 보니까 게임 개발을 함께 하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게임 개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게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구성을 하고요. 또 저희는 특별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창의력을 높이는 날이라고 해서 회사 업무를 좀 줄이고 대신 비즈니스 트립이라든지 여러 문화활동을 함께 하면서 네. 저희 회사 내부의 결속력도 다지고 또 친목도 다지고 있습니다. 정 팀장님 같은 경우도 그러면 원래 게임에 관심이 있고 게임을 좋아하셨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네. 게임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제 결국 이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창출해내고 소기의 그 게임화의 목적을 달성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게임 개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게임 개발 과정은 어떻게 협업을 하시는지 그리고 게임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겁니까? 네, 저희는 일단 게임 저희 게임의 감은 일단 교육적 가치와 재미 네.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요. 저희는 일단 이 두 가지를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잡을 때 사회적 이슈라든지 문제들을 먼저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들과 문제들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듣고요. 또 그러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통해 저희 회사 내부에서 협업을 통해서 주제를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를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테스트 같은 경우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도 테스트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들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 또한 테스트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게임 밸런스를 잡는 테스트를 통해 결과적으로 이제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더 어려우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흥미만을 위주로 하게 되면 뭐 자극적인 것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뭐 성을 뭐 가서 두드려 부수고 가만 놔두면 뭐 폐허가 되고 뭐 이런 네. 자극적인 것도 많은데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또 교육 목적 플러스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는 과정에 고민이 꽤 많겠습니다. 그렇게 게임 개발을 통해서 게임을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하고 또 그런 게임을 활용한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는 게 있다면서요? 네. 사실 저희는 이제 게임을 단순히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게임을 네.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는 지난 겨울에 그린 리더십 캠프라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린 리더십 같은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카이스트의 후원을 받아서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모여서 사회적 특히 이제 저희는 환경 분야를 다뤘기 때문에 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함께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했고요. 또 그 토론을 진행을 한 후에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제적으로 또 게임도 모의 게임도 만들어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인식을 좀 변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료와의 협업 그리고 사회적인 해결 능력 그리고 창의적 활동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발달시켰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비전웍스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네. 단순히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라든지 사회적 관심 그리고 이제 사회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회 공헌 활동도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일단 지역 아동센터와 지역 학교들과 협업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교육 콘텐츠가 절실하지만 콘텐츠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일손 부족으로 아무래도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 쉽게 보급이 되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디지털 과몰 예방,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한 상담 치료 툴킷까지 네.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질적인 도움들을 청소년들 중심으로 주고 계시군요. 네. 네. 그러면 이 비전옥스에서 지금 개발하고 계신 어떤 게임들 혹은 운영하시는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시고요. 또 지금은 이제 환경 쪽, 재활용 이런 쪽의 분야로 쪽으로 많이 해오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까지 마무리 좀 해야겠습니다. 네. 저희 비전옥스의 게임은 일단 저희 검색창에 비전옥스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 제품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도 쉽게 저희 제품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저희 자체 온라인 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온라인 몰에서 저희 제품을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또한 기업이나 여러 단체에서 대량 구매를 원하신다면 저희 회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 대학교나 여러 학교들에서 아마 저희 이름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재활용 교육용 게임을 많이 선보였었는데요. 사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분야에 저희가 게임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든지 또 계속 환경 문제, 디지털 과몰입, 치매 예방까지 여러 가지 분야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최근 저희가 계속 개발하고 있는 ICT 기술에 기반한 인지장애 환자의 재활 치료를 위한 헬스케어 콘텐츠 역시 계속 개발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앞으로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내부 개발과 내부 개발 강화와 그리고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분들의 조언을 통해 더 좋은 회사로 성장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찾아가는 사회적 기업은 비전웍스였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단순히 흥미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업이군요. 정현준 비전웍스 사업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